여기는 지금 집안에 조상에 바람이 부는데, 그 조상에 벌전이 내렸어요, 이 집에. 벌전이 내려서 하는 일이 막히고 지금. 근데 여기 또 형제 있죠, 형제. 네, 있어요. 형제 그 언니예요? 큰아, 언니예요, 언니? 언니 한명 있어요. 언니는 무슨 띠예요, 언니? 언니가 말띠예요. 2살 더 많아서 말, 78년생이에요. 잠깐만요. 이 언니가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아, 언니도 하고 저 형부도 해요. 따로따로. 따로따로? 네. 아니, 왜냐면은, 이게, 지금 여기, 기주님을 보는데, 형제가 먼저 들어와, 형제, 자매, 이렇게. 근데 지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얼마 전에 뭐 했죠? 아. 떡 쪘다 소리가 나와, 떡 쪘다고. 얼마 전에 언니 그 시댁 저 형부 쪽에 한번 네 했어요. 형부 성이 뭐예요, 그분? 유 씨야, 유 씨. 유 씨? 네. 여기도 무슨 띠인지 아세요? 띠는 몰라요? 올해 52세 됐을 52세. 거예요. 네. 돼지띠. 네. 여기 지금 이쪽에 우리 같은 신줄이 있어요. 우리 같은 무당이 있었던지 지금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형부 쪽에 형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미안한데 이게 뭐가 더 뒤집어졌어? 그러니까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저기 한데, 그러니까는 저는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해요. 굿이 무언가를 좀 제대로가 안 됐다 소리가 먼저 나와요. 일단은 먼저 안 됐기 때문에 이게 구슬에서 편안해야 되는데, 이게 정작에 풀어줘야 될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무언가를 잘못했다 소리가 나와요. 어쨌든 아까 구슬하고 난 다음에 저 어른들이 다치신 것 같다는 어른들이 그런 다쳤다고? 얘기는 들었거든요. 하고 나서 일주일 안 됐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이 형부가 유 씨라고 그랬잖아요. 이유 씨로 인해서 어차피 언니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제 거기 딱이그 집안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이 바람이 지금 언니한테도 불고, 그러니까 조상의 벌을 이유 씨가 받아야 되는데, 이제 언니랑 같이 받고 있는 게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은 이유 씨, 이 형부도, 형부라는 저기, 여기도 일단은 건강도 안 좋고, 이 언니도 사업이 내 뜻대로 잘안될 것이고, 금전줄이 말라가고. 근데 구슬에서 좋아져야 되는데, 좋게 했다 소리가 안 나와, 내 입에서. 좀 그런 것 같았어. 더잘 됐어야 되는데, 계속 아프시고 다치시니까, 이렇게, 근데 이거는 다시 잡든가, 그리고 여기 지금 이 서지유식 기준님네도 이북줄력이고, 이북에 이런 조상님들이 계셨던 거예요. 이북줄력, 이북. 그리고 여기 형부라는 분도 이북줄력. 이북에서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뭔가 좀안 맞는 데서 하셨는 건지, 그거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잘못하면 사람 셋은 친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게 그러면 하는 일이 잘안 돼요. 큰일 나요, 잘못 건드려가지고. 이거는 의논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다시 잡지 않으시면 진짜 좀 큰일 나요. 사람이 그때 지금 누가 다쳤다 했잖아요, 굿하시고 나서. 근데 이게 한 분이 아니라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남자. 그리고 여기 집안에 손이 귀해, 남자. 그쵸? 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손을 또 친다고 들어와요, 저한테는. 그래서 요거는 좀 신경을 쓰셔서 충분히 의논을 하시고. 근데 이건 의논할 것도 없어. 이건 다시 해야 돼. 결혼하고 나서 계속 일이 더 안 풀리니까. 결혼하시고 나서? 네. 그리고 여기는 교회 다니는 분. 아, 저희 언니는 성당 다녀서. 처음까지 같이 다 세례 다 했어요. 근데 이게 형부의 누나는 또 무속인이니까. 근데 여기는 성당, 그리고 교회 다니는 건가, 성당 다니는 건 좋은데 좀 네. 많이 빌고 가셔야 돼. 여기를 이렇게 해서는 그냥 내가 돈이 안 모이고 그냥 다 네. 흩어져. 뭐가 좀 모이려면 여기서 터지고, 모이려면 여기서 터지고. 왜냐면 여기는 좀 많이 빌고 가셔야지 사업도 그렇고 내가 조금 덕을 봐요. 조상님들은 도와준다고 딱 하고 있는데 성당 가서 그렇게 아무리 빌어봐야 이건 소용없어. 이거는 어쨌든 떡을 쪘는데 나한테서는 잘못됐어. 잘못하면은 사람을 또 친대.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다시 하셔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안 돼. 그냥 이렇게 했으면 안 돼요. 지금 그것도 걱정돼서 물어보시려고 한 거 아니야? 네, 맞아요. 언니야. 그냥 언니는 네. 얘기를 해도 그냥 뭐 그랬냐 저랬냐 이게 끝이야. 다시 그런 건 왜냐면 형부도 집에 다시 얘기를 해보셔야 되고 하니까 형부도 남의 말 안 듣는다. 본인이 몸이 아픈데도 여기는 왜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하지 이런 무속 쪽 잘 안 믿어 형부 여기 유씨. 그러니까 이거는 충분히 얘기를 하셔서 네네. 방문을 하셔요. 한번 방문을 하시고 그렇고 네네. 나서 이거는 진짜 다시 하셔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요. 네, 언니랑 한번 얘기해볼게요. 네, 네, 네. 너무 잘 봐주셔가지고. 네. 아니, 나오는 대로 얘기한 거예요. 여기는 진짜 큰일 나. 다시 해야 돼. 뭐 다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다 하세요. 아니, 일러주는 대로 얘기를 하니까. 근데 여기는 분명히 이게 문제야. 이걸로 인해서 집안이 편안하지 않아. 진짜 되는 일이 없어요. 없지. 돈이 정말 씨가 많아요. 여기 형부도 네. 건강수전 들어오는데 이거 병원 가야 병명 안 나와요. 가서 물어봐. 그냥 여기저기 아픈 거예요. 병명 안 나와. 나중에 내가 큰 병이 생겼을 때 병명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꼭 짚고 가셔야 돼요. 일단 방문을 한번 해주시고 네. 연락을 주셔요. 알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